지난 주말 추석을 맞아 밴쿠버에서는 BC주 한국 입양인 가족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캐나다인 가족 품에서 자라나는 한인 입양아들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홍재수 기자입니다. BC주 성인 입양인 모임인 트리플 BC와 밴쿠버 대사관의 후원으로 주최된 한국 입양인 가족 모임이 UBC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한 캐나다 양부모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한국 입양아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서는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추석이기도 했던 이날 많은 봉사자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한국 음식을 선보였고 자리에 참석한 입양아들에게 추석을 맞아 한국의 절 문화를 가르치는 순서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입양아 행사예요. 그 우리 누님이 쓴 사촌님이 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왔거든요. 이게 원래 스웨덴 말로 그 입양아들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내용이나 슬픈 내용에 대해서 그 만들어진 책인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영문으로 좀 번역을 했으면 해서. 트리플 A BC 단체의 창시자인 리아 부치홀즈 씨는 입양아 출신으로 캐나다에 있는 입양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Triple ABC is the Asian Adult Adoptees of British Columbia, and what it does, or what we do, is we serve the Asian Adult Adoptee community. So adoptees such as myself, who were born in Korea, or born in China, or born in Vietnam, and were adopted to Canada. It was founded in 2008, so not that long ago, and it was founded by myself primarily, and what happened is I participated in a lot of other Asian Adult Adoptee organizations. 서덕모 밴쿠버 총영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이 주최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나 특히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 입양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입양아에 대해서 내 총영사인 동안 좀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년 전에 여기 저 입양아 가족 두 명하고 우리 성인 입양아 한 두세 명 초청해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이 캐나다 입양 부모들께서 너무 애를 잘 키워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트리플 ABC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사는 매년 개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총영사관에서도 그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Just having Benjamin in our life has just been such a gift. We can't say enough for the Korean people. They've just been amazing. Everybody has really been helpful. 처음 갖게 된 이번 입양아 모임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됐지만 정작 이 자리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공연이 없어 행사 끝 무렵 지루해진 아이들로 인해 다소 산만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밴쿠버에서 RTV 뉴스 홍재수입니다.